네, 오늘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건 제가 10년가량의 목회를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설교였습니다. 사실 움직이는 교회에 와서 언젠간 설교를 한 번쯤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설교였어요. 그래서 이 설교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기회가 빨리 와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기계를 다루지 못해서 프린트를 해야 되고 화면에 이미지가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좀 서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좀볼 건데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인데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저 역시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로로 깨끗한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움직이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귀한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 10년 정도 아름다워지는 교회라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한 4년가량 사도행전만 설교했어요. 다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2월, 올 2월에 제가 사역을 갑자기 급 마무리하고 3월에 움직이는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해 드려요. 그래서 생각지 않았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때는 제가 지쳤어요. 너무 지쳐서 도저히 나는 사역을 할수 없다. 난좀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우리 김상희 목사님을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고, 거기서 주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고요. 근데 재미있게도 그렇게 이렇게 몇 달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제 마음에 이 제목이 그냥 딱 떠올랐어요.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있는 교회. 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몇주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 부탁을 하셔서 이때가 그때인가 보다. 라고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제목부터 약간 지난주에 우리 예술자매한테 얘기했더니 뭔가 후벼 팔 것 같은 뭐 약간 찔림이 있을 것 같은 막 이런 내용일 거라고 예측된다고 했는데 어떤 은혜로 여러분에게 임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은 그곳이 어디든 분쟁과 다툼, 소위 말해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크기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문제가 없는 곳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왔던 모든 대인관계와 공동체 속에 그런 곳이 있었습니까? 한 분도 없었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도 해보고 담임 목사도 해보고 해봤는데 건강한 교회를 막 문제 없는 교회를 해보려고 발버둥 쳤었는데 10년을 돌아보니까 문제투성이였어요. 문제가 없어야 할 것 같은 교회도 정말이지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 오시기 전에 많은 교회를 이미 경험하셨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문제가 없었나요? 지금 이 질문에 많은 문제였던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나실 수도 있어요. 얼마 전부터 저에게 운동을 시작하신 초등학교 남자 선생님이 계세요.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런데 전 주중에 헬스장 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주중에는 운동을 가르쳐요. 그냥 트레이너로서 운동을 가르치는데 거기 오시는 상당수의 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세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새로 저하고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남자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오랫동안 중고등부에서 찬양 인도를 맡으시며 청소년부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악기도 가르쳐 주시고 또 뭐 보컬 트레이닝 이렇게 할 수 있도록도 해주시고 뭐 전반적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과 운동을 하면서 중간중간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되게 힘들어요.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러면 제가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벌어드려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한 교회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장로님.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 청소년부 담당 책임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님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사역을 그만둔 교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장로님의 입김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사실 장로님은 이 필드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죄송하지만 그 책임자일 뿐이에요. 찬양 인도며 찬양 이런 흐름이랄지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생각하는 찬양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는 어떤 이런 이상적인 것들과 현실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지적하고 꾸중하고 막 하는 거죠. 몰아세우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못 견디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간 거죠. 그 선생님 말에 의하면 이래요. 그 장로님이 막무가내식으로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힘든데 자기는 떠날 수가 없어서 그냥 있는 거고 그걸 못 견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떠났다는 거죠. 이런 경우, 이런 문제가 비단 그 교회만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장로님이 그 교회만 있어요? 장로님이 아니라 그런 집사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목사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모든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 예외 없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한 가지 문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본문 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셨고 또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게 바로 소외라는 문제였어. 소외. 요즘 아이들 말로 어떤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따라고 할 수 있어요. 대놓고 따돌리진 않아요. 은근히 따돌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과부들 위한 음식 나눔과 구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 된 일인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제공받는 음식 나눔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한두 번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실수했구나. 음식을 배분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만 못 줬네? 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겠는데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음식을 나눠줘요. 이때 당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에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뭐예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또 잡혀가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과부들은 또 뭐예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적어도 배는 굶으면 안 되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눠주는데 언젠가부터 헬라파 과부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자꾸 누락되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이냐면 이스라엘 밖에 거주하다가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국어를 뭘로 쓰는 사람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국어가 헬라어예요. 근데 본토 이스라엘로 와서 이제 이렇게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참 귀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제외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이 본토 이 땅에서 자라고 거기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 모국어는 히브리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유대인인데 약간 느낌은 다른 유대인인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근데 어설퍼. 마치 재미교포처럼. 좀 어설퍼.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이 짧은 이 내용을 통해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대놓고 안 해요. 보이지 않게 은근히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 그로 인해 누군가 소외되는 일이 여러분 작은 일입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해요? 요즘 학교 폭력이 돼요. 근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났어요. 그냥 은근히 분열이 되고 은근히 갈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밥을 안 주네. 우리 주일 예배 이후에 식사 교제를 하는데 집사님들이 밥을 푸다가 자꾸 저를 빠뜨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밥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한 번은 아 그렇구나, 두 번은 아 그렇구나, 세 번 되면 이래 집사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겠죠. 정말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그런 심각한 문제가 어느 교회에 있었다고요?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생겨난 공동체가 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따돌리고 제외시키는, 소외시키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지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1절과 32절의 내용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교회, 지금 우리가 아 뭐야 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교회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게 그렇게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어지시는 말씀이세요? 이거 아멘이 아니라 이건 진짜라고 정말 약간 의심하게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자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건, 목숨을 내놓고 그럴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뿐 아닙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자기의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었던 건 뭐냐? 누군가 어떤 스님은 무소유를 이야기하셨지만 크리스찬들의 소유 개념은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주소유.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우린 무소유를 지향해야 될 삶들이 아니라 주소유를 지향하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것을 같이 나누었다라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또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 그로 인한 소외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가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공동체예요. 사도들과 함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던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소외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어색하게도, 어울리지 않게도. 어떻게 그런 심각한 문제가 다른 교회도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있었는지 그 이유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 이유를 지금 주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해요. 문제가 있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와 관련하여 심각하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것들 중 한 가지가 뭐냐면요. 소위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착각을 한다고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날 적어도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교회는 그 장로님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때문에 미치겠어. 우리 교회는 어떤 권사님 때문에 미치겠어.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미치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출애굽해요. 교회를 출애굽해요. 다 탈출해버려. 그러면서 어떤 지금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가난 성도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안 나가,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 왜요?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아.
나를 상처 주는 사람도 많고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철새처럼 교회를 이고 저고 떠돌아다녀요. 그냥 떠돌아다녀요. 이 교회는 어떨까?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은 어떤가? 여기 교회 분위기는 어떤가? 여기는 건강한가? 여기는 내가 걱정하는 그런 우려되는 문제가 없을까? 라고 늘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려고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철새처럼 교회를 떠돌아 다니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정착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만족하는 교회를 찾지 못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아, 목사님의 설교 좋아, 찬양팀 너무 좋아, 그런데 뭔가 아 이거는 별로야. 막 이런저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문제거리를 삼고 그것 때문에 그 교회를 선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휴,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그게 코로나가 되면서 더 합리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주일이니까 야, 예배 드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소위 설교를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찾아 듣기 시작하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들었다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도 들었다가 뭐 듣는 거예요. 왜 웃어요? 찔려요. 저도 들어요. 저도 어떤 생각이었냐면 10년의 목회를 딱 정리하고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캠핑하면서 좀 쉬면서 제가 사실 주일밖에는 쉬는 시간이 없거든요. 토요일까지 일을 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일이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10년 동안은요 그 중간중간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토요일 6시에 클로징하면 그때부터 설교를 매달려서 새벽까지 설교 쓰고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하고 이제 넉다운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보 우린 좀 쉬자, 캠핑도 하면서 쉬자, 그렇게 예배드리자. 실제로 그렇게 몇 번 했어요. 거기 가서 우리에서 뭐예요? 뭐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뭐 기도하고 뭐 때론 제가 설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목덜미, 하나님이 제 목덜미를 잡고 여기 다 꽂아 놓으셨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면 저도 그러고 있었겠죠. 근데 약간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락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저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천만 명인지 500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는 가난한 성도예요.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아니 99.9%는요 제가 확언컨대 어떤 착각을 해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앞으로 이런 착각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한국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지금 여긴 이래서 no, 저기도 저래서 no,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나마 괜찮으니까 어느 교회를 가요. 문제 없는 교회와 관련하여서 제가 한 분의 예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무디 목사님이에요. 무디 목사님. 무디 목사님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대요. 무디 목사님을 찾아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발 저에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문제 있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교회에서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목사님, 문제 없는 교회 좀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 교회를 옮긴 것이 벌써 세 번째인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저 이제 더 이상 방황하고 싶지 않거든요. 문제 없는 교회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계셨던 무디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문제 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기는 아는데 어쩌죠? 당신에게는 추천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란 눈으로 왜요 목사님? 이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 주는 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인데 당신이 가면 그 문제는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성경에서 여러 곳곳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에서도 말하는 게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조금 더 표현하자면 문제투성인 사람이 죄인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해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착각한 것과 달리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아니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문제를 가진 사람, 저 문제를 가진 사람, 또 이상한 저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다 모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같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되 문제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교회 문제 없어요? 문제 있죠. 왜요? 제가 있는데 문제투성인 장목사가 있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지를 구분하고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며 복음을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해도 문제와 갈등이 없을 수 없었다라는 거. 문제가 없는 교회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한 그 교회는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왜 크게 우리 공동체만 볼 게 아니라 가정을 볼까요? 가정 안에 단 두 사람 아이 없다 치고 남편과 아내 문제 없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예언자매. 그쵸? 근데 들리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 지난주에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럼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 지금 부부의 연을 맺고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사랑해서 이 사람하고 살고 싶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늘 있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아요. 가정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체 이 회중에 모인 공동체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기대한다? 그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공생애 기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직접 목회하실 때 여러분 문제가 없었습니까? 복음서 보세요. 맨날 문제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상황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상황에 제자들이 티격태격 뭐 했어요? 싸웠잖아요.
본문의 내용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되게 중요한 생각하실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하다. 1절의 끝 마지막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공귀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크게 원망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구나 이 사람들이 라고 하니까 어머 어떻게 상상돼요? 막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짜증을 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지막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하긴 했으나 비난을 하듯 큰 소리로 원망과 불평을 하며 싸웠던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나지막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신앙적이고 인격적 성숙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은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고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지금 이것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이거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이 일을 건강하게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이 다르다는 것 아시잖아요. 문제를 문제 삼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서로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처로 끝나요. 둘 다 그냥 피 터지는 싸움일 뿐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다가 종국이 어떻게 돼요? 부부는 이혼을 하고 교회는 깨집니다. 이렇게 문제로 인해 깨어진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졌고 깨어질 위기에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위태위태하다고요. 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통해 그 공동체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한 부부가 되는 거고 더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문제 없이 그냥 성숙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문제를 경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성숙해가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부부가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니까. 왜? 부모도 연약해, 아이는 미숙해.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부모된 아비와 어미가 자꾸 그렇게만 하면 해결되진 않죠. 근데 그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면 그 문제를 통해 더 끈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거죠.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다시 이제 10년 전에 한 4년 전에 했던 설교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정리하고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제 머릿속을 스쳤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모든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땅으로 인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시잖아요. 거기는 그대로 원주민들이 그대로 있어요. 무섭고 두려운 문제들이 그대로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버려 두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통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1세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 2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 문제들을 통해 일부러 한 번에 다 안 쫓아내시고 남겨두시고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돼요.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막 이렇게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좀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혹자의 말처럼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의미래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방향을 바꾸래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 포기하거나 도망치거나 가능성이 없다고 귀결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나라를 보셨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를 보셨나요? 문제가 없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멘토라고 하는 사람을 제 마음으로 모셔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왜 나에겐 멘토가 없지? 나에겐 왜 정신적으로 또 삶으로 인생의 스승으로 선생으로 왜 나에겐 그런 좋은 멘토가 없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없는 게 사실 되게 속상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에게 있더라고요. 이분 되게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분을 제 속으로 혼자 이분을 나의 멘토로 삼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가면 뭐가 보여요? 흠이 보이기 시작해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이분도 아니다. 이분도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은 아니다. 이분도 나의 멘토로 삼을 만한 분은 아니다. 그렇게 저도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도 없어요. 제 안에 어떤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멘토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저도 완벽하지 않은데 누구를 완벽하게 말이 안 되는 생각을 저도 지금까지 했었던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움직이는 교회 어떤 문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있을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문제가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문제가 보이세요? 문제가 느껴지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헬라파 과부들처럼 나지막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기를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문제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입니다. 더 성숙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가 풀어지는 그래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